안녕하세요. 허국경제TV입니다. 오늘 골종목은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은 2차 전지들이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. 이게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4일 동안 여기 라인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데 좀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. 지난달에 뭐 3.0이었나요? 3.1이었나요? 근데 이번에 3.3이라든지 뭐 3.4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근원지수는 4.9인가? 0.1포인트 정도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은 예상치가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금 예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걸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도 눈치를 보면서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.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고요.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반등이 하락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위로 가면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면 될 거고요. 아래로 가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갖고 반등 나올 때 손실 없게끔 나오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양 방향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. 이게 아마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을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는 첫 번째로 들어간 자리잖아요. 예, 지금 뭐 평단 언저리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급격하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릅니다. 근데 내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 이 35,000원과 이 검은색 선 요 라인까지 오면은 욕심은 되지 말고 여기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.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밀려 내려가면 여기서 한 25,000원 정도가 되겠죠. 요 검은색 선. 그래서 요 언저리 라인에서 여기서 뭐 10개를 들어갔다 하면 여기서 10개를 또 들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. 그렇게 위아래 대응 구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올려드리면 댓글에 링크 달고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A라는 종목을 사서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. 이런 매매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안 돼. 어려워.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. 저희가 알려드릴게요. 내가 일도 하고 투자도 해갖고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.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 돼요. 그리고 저희랑 그 공부했던 거를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. 당연히 여기서 수익은 따라올 거고 그건 보너스로 챙겨가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부터 10까지 저희가 준비해놨던 요 내용입니다. 요 내용. 이걸 토대로 해서 나는 장중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꼭 챙겨 가시라는 얘기예요. 오늘 목요일도 지났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. 금요일날 이거 내일이 금요일이죠. 선택해야 돼요. 결정하세요.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놓으세요. 우리 OT 할 때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.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 비중 어떻게 나눌 건지 설명해 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뭐 합니까? 우리 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겁니다. 같이 들어가야죠.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죠. 아시겠죠?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바로 눌러 놓으세요. 저희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